그 6페이지에 왕양이 18살 때 그 부인 제시를 내고 데리고 고향 이도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왕양은 홍도 생활은 14개월. 아마 그 장인 집에 부인 집에 있었던 것이 14개월 된 것입니다. 이 기간 중에 서법을 배웠다는 것을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는 뭐냐면 이해에 비로소 성학을 흠모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은 그 자기 부인과 제시 부인이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배를 타고 그냥 주로 교통수단이 배인 것 같습니다. 광신에 이르는데 이때 일제 누량을 배열했다. 그래서 왕양은 그 일제가 하는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일제 누량의 딸이 뒤에 그 보면 왕양명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명나라 때 반란을 일으킨 그 주신 신호와 그 배필이 된 사람이 일제의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왕양명이 일제에 이렇게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그 뒤에 왕양명이 그 신호의 반란을 그 진압을 했는데도 많이 오해를 받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 일제는 그 명나라 초기에 주자하기에 상당히 뛰어난 인물인데 오여필이라고 하는 인물 중에서 오여필이 있었는데 그 중에 뛰어난 생도 호경제, 진헌장, 누일제 이렇게 셋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 씨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오광제 오여필이 강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찾아가고 오광제가 한번 보자마자 아, 그 사람들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누일제 학문이 뭐냐면 주경국리를 유지했다. 이 주경국리가 바로 주자학의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주경 경을 주로 하고 거경국리인데 사실 밖으로는 국리입니다. 그래서 선생의 학문은 사장의 말단으로 일삼지 않았고 뭐냐면 글 시문을 썼는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사장은 아니다도 시와 글을 다 잘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글을 사심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공치 3년에 왕양명의 아버지가 북경에서 상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이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그 주컨 그러니까 주컨은 그 할아버지 이름 호입니다. 그러면 명초에 이 오여필의 제자가 진헌장, 호경제, 누일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 중에 진헌장이 심학의 길을 열어놓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언어가 왕양명의 스승이 없냐 그랬을 때 스승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쓴 것입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명초 유학자 오여필은
뭐냐면 숭인하관, 이건 그러니까 보면 명대하관이라고 하는 것은 황종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학술을 특징을 적어냈는데, 왜냐면 학파라고, 오늘날은 학파라고 그랬습니다. 학파의 생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숭인하관의 개창자인데, 그 이후 그 숭인하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바로 뭐 허경대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여필은 공부를 하는데 천리를 가지고 인욕을 제거해서 성인의 인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해서 경공부와 정공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쳤습니다. 이게 경공부, 정공부. 이게 거경과 주정, 조용히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 학파 내 그 뭐냐면 오여필의 제자 중에서 주정파와 주경파의 논쟁이 분명히, 주정을 중시하느냐 거경을 중시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그 논쟁이 생겼는데, 진헌장은 주정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호경제는 주경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을 중시로 하면 그대로 주작 그대로 남아있는데, 주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주작과는 다른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진헌장의 그는 주정의 입장에서 돈은 인간 마음속에 온장되어 있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득을 중시했습니다. 이 굉장히 그 중요한 획기적인 전환입니다. 자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깨친 것, 이것을 갖다가 자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주자에서는 바깥에 정리가 있으니까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깨친 것을 중시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헌장은 안배 사색,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안배는 잘 안배는 거기에 그 잘 그러니까 배치해 배열해 놓는 거, 여러 가지 사상을 잘 배열해 놓고 그 생각하는 거, 이걸 배척하고 정좌 퇴장만 되었다. 조용히 앉아서 물러나서 자기 마음속에 감추는 것을 강조해서 마음의 시슬, 세심을 통하여 천기를 발현하라고 했습니다. 천기, 하늘의 기틀을 발현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기의 장애를 제거하면 물과 내가 일체가 되는 경지에 도달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물화 일체의 경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합일의 경지죠. 그러니까 물과 나를 둘로 나누는 주작적인 견해가 아니라 바로 일체의 경지를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는 창밖에 대나무 푸르고 푸른데 창사입니다. 시가 아니라 창사의 바람이, 창사의 사람이 홀로 앉아있네. 궁극적으로 대나무와 사람은 원래 둘이 아니다. 둘이 없다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일체론입니다. 그 대나무와 나와는 일체론입니다. 그래서 진헌장에서 말하는 천기라는 것은 자유자재한 생명의 기틀을 천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황후 동과 정의 그 핵심이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다른 의미는 마음의 의탁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헌장은 천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뭐냐면 단예라고 불렀습니다. 단예. 그러니까 이 정좌를 하면 마음이 텅 비고 밝고 조용하고 일 아주 집중, 그 한 뒤에 비로소 마음이 걸리면 이런 다음에 단예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요한 그 정려 생각을 종지로 삼는 관점으로 진 헌장의 각서는 송대의 양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주종파의 학설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서 이 단예설로 볼 때 진헌자의 학설은 육학의 그림자를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뭐라냐면 학문을 하면 반드시 정좌하는 가운데서 단예를 길러내야 비로소 생활할 것이 생긴다. 그러니까 정좌는 그냥 게 아니라 어떤 단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좌하는 단예를 길러낸다면 이것은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단예를 깨닫게 되면 천지는 바로 나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세워지게 되고 만물은 나로 말미암아 생겨집니다. 천지는 나의 내심에서 일체가 모두 미칠 수가 있다. 진헌장은 이것은 바로 돌을 잡은 그 자루고 이 자기 몸에서 그것을 들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헌장은 유학자들이 그 자연성을 잊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걱정해서 단예설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정좌 중에서 단예를 길러낸다고 하는 것은 진헌장의 수양방법의 특색입니다. 단예는 내 마음의 본심을 찾는 것인데 양명의 양지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심학을 중시했지만 그 취지가 달랐습니다. 진헌장의 학술은 육성산의 지혜자인 양간의 사상을 받아들여 주정, 조용함을 주로 하는 것을 강조했지만 왕양명은 맹자 심학을 예성해서 주동, 움직이는 것을 주로 하는 그쪽으로 이 주정과 주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황종인은 지적하기를 뭐냐면 그 두 선생의 학문이 가장 가까운데 사실은 그 왕양명은 진백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백사의 수제자인 담감천과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진헌장의 심화는 주정, 조용함을 주로 하는 것이니까 왕양명은 생명의 약동을 중시하는 주동을 강조하고 그래서 양자 사이에는 조용과 움직임의 구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송학과 명학의 구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명학에는 뭐 양명학, 그러니까 주자하고 양명학의 구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명학과 삼교 합의는 뭐냐면, 이 왕양명과 이 주자학이 다른 점은 이런 점입니다. 이 불교와 도교는 도교와 서교라 하면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들은 모두 성명의 어둠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성명에서 약간의 사리가 있으면 바로 잘못이 철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뭐냐면 아, 이 불교 도장을 겸해서 취해야만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겸해서 취하는 것은 말은 옳지 않다. 성인은 본성을 극지 말해 천명에 이른다. 뭐 무엇이 감춰져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겸해서 취할 것인가. 이 시가 우리가 이 시를 사용하는 쓰인 것은 바로 내가 사용하는 쓰인 것이다. 나의 진성지면 진 본성을 극진히 하는 그런 그 성명 중에서도 내 몸을 완전히 기른다. 이것을 선이라고 한다. 이게 도교의 선입니다. 나의 진성지면 중에서 물들지 않은 것을 불교라고 한다. 그래서 후세 학자들은 성학의 온전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와 견해가 다른 것이다. 여기서 읽는 것이다. 그래서 왕양명 뭐라고 그러냐면 비염은 세 칸의 응격심을 유불도가 공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자는 모두 내가 사용한 바를 알지 못하는데
불씨를 보면 왼쪽에 한 칸을 떼어서 그에게 주고 노씨를 보면 오른쪽 한 칸을 떼어서 그에게 준다. 그 중간에 자기가 거주한다. 그래서 왕영명은 뭐냐면 서인과 천지망원은 한 몸이다. 유교, 불교, 노자, 장자는 모두 나의 쓰임이다. 내가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불러서 큰 도라고 한다. 이 씨는 불교나 노자는 자기 몸만 챙긴다. 사적으로. 이것을 소도라고 한다. 그래서 왕양명은 만년에 유학을 위주로 하는 삼교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참으로 잘 수행하면 도계에서 말하는 허무, 불교에서 말하는 허무, 도계에서 말하는 장생을 하나로 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와 도교는 하나의 그쪽에 치우친 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게 됐습니다. 그 뒤에 왕양명의 아주 수제자인 왕용계는 삼교가 합일된다는 사상을 강조하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아가신 스승의 양지학은 왕양명의 양지학은 바로 삼교의 영명한 지도이다. 영명한 핵심이다. 우리 유학은 허, 적, 미, 밀 이걸 다 얘기했다. 그래서 이것은 천년 동안 내려온 성인이 서로 전해온 비자이다. 비밀스러운 간직합니다. 이로부터 깨달아 들은 것이 모두 삼교를 감싸는 종교이다. 왕양명이 비록 불교나 도교를 비판했지만 양자를 유학의 가르침 속에서 포용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양지설 때문입니다. 양지설로 모두 다 삼교를 합의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불교를 배척하는 태도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감천과 함께 성학을 제창해다. 그래서 34살 때 왕양명이 40살의 담감천과 만났다. 그래서 왕양명은 치양지설을 얘기했고 담감천은 수처체인천리설을 갖고 주제해서 명대 쌍벽을 이루는 철학자였지만 왕양명을 잘 알고 담감천은 거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담감천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것이 제가 옆에 지도해가지고 성명대에서 박종도라는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것이 유일하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담감천에 대해서 연구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제가 담감천을 연구하고 싶었는데 제가 왕양명도 다 못하는데 담감천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침 박사학위 논문을 뭐 쓰면 좋겠냐고 해서 담감천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고 했고 그 맨 처음에 담감천에 쓰려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담감천의 문집도 읽고 그걸 다 해가지고 해서 또 박사학위를 받고 요즘에는 담감천의 생애를 쓴 담감천의 연보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지나면 담감천의 생애와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아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저서가 나오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담감천은 수처체인천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왕양명의 치양지는 조금 아닌데 수처체인천리는 뭐냐? 수처는 도처에서 천리를 체인한다. 체득해서 알아낸다 하는 것이 체인천리입니다. 그러니까 체득해서 알아낸다는 것은 몸으로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서양의 학문은 상당히 주지주의적인 그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해하다 할 때
되게 머리로 하는 건데, 이 머리로 대강하는데, 이거는 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한다는 건 뭘까? 몸으로 하는 거는 직접 체험을 해봐야만 아는 거냐면 그런 것입니다. 도처에서, 수처라는 것은 도처에서 어떤 장소건 어떤 시간이건 간에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어떠한 곳이든 간에 거기에서 천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몸속에 깨닫는 것이 수처 체인 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감천의 그 학설은 왕영명과는 상당히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 같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천리를 체인하는 그런 그것이 마음이니까 역시 심학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왕향경과 같이 심학에 속하면서도 그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역시 뒤에 제가 잠깐 논전을 갖다가 써놓게 됐습니다. 그 당시 학자들은 사장지학과 굴지학이 물들어 있었다. 사장지학은 글 짓고 문장 쓰는 거, 이걸 사장지학이라고 한다면 시를 짓고 하는 그런 게 사장지학은. 구의지학은 뭐냐? 구의지학은 입으로, 아니 귀로 들은 거, 입으로 그냥 드러내는 걸 갖다가 구의지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들은 거, 뭘 카더라 하는 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내뱉는 것, 이게 구의지학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귀로 들으면 바로 그냥 입으로 나오는 거, 이게 구의지학입니다. 자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 테레비 보거나 신문 보거나 뭘 들은 얘기가 다 자기 얘기처럼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걸 구의지학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래서 이러한 그 병폐를 지향하고 성현의 학문을 주장해서 이끌어간 인물이 바로 단감천과 왕향명과 단감천입니다. 정덕병인년을 빌어서 왕향명과 왕향은 성인의 학문에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단감천은 북경에서 왕향명을 만났습니다. 왕향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벼슬한 지 30년 동안 이런 사람을 못 봐봤다. 또 감천도 사람들에게 말하면 내가 사람을 보라도 이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 서로 그 살면서 강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감천은 존 왕향명 선생님에서 왕향명을 존경하는 글에서 얘기합니다. 지난 옛날 병년에 형과 만나서 뜻을 합치고 정신을 교류하며 함께 큰 길을 내다니며 이것으로 삶을 마치기로 기약했다. 호련이 한 몸이 되었다. 정명도가 시인을 칭송했고 이를 아는 것을 칭송했고 나는 그것을 숭상하는데 형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래 두 사람의 뜻이 서로 만나 성인의 대도를 함께 달려나가자고 정신토록 기약하고 특히 정명도의 시인편을 승성해서 정인천 계열의 주작과 다른 길을 갔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송 오자가 있는데 북송 오자 중에서 주도니 장행거 정명도 정인천 소강절 이렇게 있는데 정명도 정인천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형의 학설을 따른 것이 왕형명이고 동생의 학설을 따른 것이 주작이다.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수는 단감천의 우위를 느껴서 별 단감천소라는 글에서 뭐라냐면 늦게서야 감천 담자 해서 우위를 얻어 그 뒤에 나의 의지는 더욱 굳건해졌다. 의연하게 마치 나갈 수 없는 것은 내가 감천에서 미천을 든 것이었다. 감천의 한문 자득을 추구하라고 힘쓴 것이다. 이 자덕은 누가 먼저 얘기했죠? 앞에 감천의 스승 진덕수가 자덕을 얘기했죠? 네.
세상은 그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자가 아직 없었고 그가 불교를 한다고 선을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불교적인 감천 같은 것은 성인의 문도가 아닌가. 대체로 많은 말은 감천을 아프게 하기에 부족하여 감천은 많은 말을 아파하게 한다. 나는 믿는다. 나와 감천의 우위는 뜻이 있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일치 알아차렸고 논의가 미치는 것은 약속하지 않아도 똑같았다. 이도 사도에서 기약한 것은 죽은 이에 붙일 것이다. 이것을 보면 왕양명은 담감선에 많은 영향을 받고 깊은 우정을 느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천의 자득의 학문을 불교라고 비난하였지만 왕양명은 오히려 성인의 문도를 적극 표현한 문도다라고 적극 표현했습니다. 두 철학자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차렸고 약속을 하지 않아도 논의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성인이 되는 길을 가자고 기약하게 됐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서신을 주고받으며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학문은 분명히 사실 달랐던 것입니다. 단감천의 이름은 약수, 물음받다, 감천, 아주 단샘물이다. 그는 향년 95세, 그 와양계다 6살 위고, 근데 와양계다 32살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양명과 같이 벼슬도 했고, 그 먼저 벼슬을 했습니다. 이게 진원장에 따라서 유학을 학습을 했고 유교를 공부했고 16살 때 40살 때 진사에 합격했고 그 고시를 주로 하는 그 고원이 양정화였는데 단감천에 고시 답안을 보면서 아 진 박사의 생각에는 이와 같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진 백사의 그 제자임을 아주 인정을 하고 진 백사가 그 당시에 다들 유명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담감천도 만 곳에 서원을 세워서 만년까지 강학을 하고 문인 제자들이 천하를 가득 채웠다. 그 숫자는 4천명이라고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감천은 상당히 신체가 건강해서 90세에도 남학에 유래됐다고 합니다. 저기서는 성학 경물통 뭐 이런 것이 그전에는 단감천은 연구를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대만의 중앙연구원에서 천옹 대전지 천옹이라고 하는 것은 단감천 그래서 옹이라는 늙은 용, 그래서 천옹대전집, 감천선생, 소편대전 근데 보충해서 감천선생, 소편대전 등이 그 대만의 중앙연구원이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담감천은 진헌장의 주정심학, 아까 왕양은 주동심학이라고 했잖아요. 동을 주로 하는데 단감천 역시 진원정의 조용함을 위주로 하는 심학을 받아들여서 아까 말한 수처 체인천리 학술을 제창했습니다. 이게 천리를 체인한 것은 송대 정용도가 실천했습니다. 체인지학을 개선한 것은 진흥장을 거쳐서 담감천에게 전수되는데 왕양명이 담감천을 만났을 때 사실은 심학에 대한 인식이 아직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의 심학은 엄격한 사승관계는 없었지만 역시 체인 위주의 학술로 돌아온 것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체인이라는 몸소 경험을 해가지고 알아낸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으로 왕양명과 단감천 두 학설은 모두 체인을 근본으로 삼는 학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의의가 투합됐던 것입니다. 왕양명은 그 50살을 넘어서 만년에 치양지의 항원을 주로 삼고, 단감천은 수초 체인 처리를 굳게 지켜서 두 사람의 관점은 서로 용납되지도 않았고 서로 비평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합치되는 것을 원했지만 결국은 합치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종에는 명유학안에서 명나라 학자들의 생각 이라고 하는 것이 명유학안입니다. 당시 단감천에서 배워서 어떤 이는 왕양명에서 졸업했는가 하며 어떤 이는 왕양명에서 배워 단감천에서 졸업하게 됐다. 마치 주자육자의 문화처럼 번갈아 출입한 것이다. 그 뒤 근원이 멀고 흐름이 길어 왕씨의 밖에 담씨를 이름나게 하는 학자도 끊이지 않았다. 반드시 그 종지를 이어가지 못했으나 그 연원은 끊어질 수 없어질 수 없다. 이렇게 황종이가 얘기했습니다. 황종이는 명말의 청초의 아주 유명한 양명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명유학안이라고 하는 커다란 책을 써서 명대의 모든 학자들의 사상을 적은 글이 명유학안입니다. 아까 수인학안이라고 전에 그 따로 하는 학파를 이룬 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감천과 왕양명의 학술이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알면 단감천의 학술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왕양명의 철학의 특징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거는 본체상의 지리와 내 문제, 두 번째 공부론상의 경물 문제, 세 번째 철리를 체인하는 방법상의 물망 물조의 문제, 네 번째는 유교와 불교의 변별 문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양지에 대한 문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리와 내 문제는 뭐냐면, 왕양명이 보기에 단감천의 수초체인 천리, 도처에서 천리를 체인해라 하라 하는 것은 사물마다 천리를 구한 것이기에 주자학적인 사물에 다가가지고 천리를 궁금한 것이나 다름없이 지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초체인 천리, 이게 수초니까 곳곳에서, 뭐냐면 장소와 때와 장소 말고 거기에서 천리를 체현하다고 그랬으니까 대상화해서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자학에서 경물 지지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리한 데 빠진다. 간녀. 그러니까 그 지리하다고 하는 말은 간녀하다고 하는 것. 간이 직접 간녀하다고 하는 것이 양명의 특징이고, 보통 지리하다고 하는 것은 주자학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리하다 이렇게 비판하니까 단감천은 이게 객관적인 공정한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지리한 말의 정의를 다시 내서 닭을 쫓아서 안을 잃어버리는 주자의 태도가 지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안을 옳다고 하면서 밖을 비난한 것도 지리하다. 이것도 뭐냐면 둘 다 지리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심학도 지리한 것이다. 주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단감천은 여기서 중요한 축의 막내 밖을 쫓아서 안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도 지루합니다. 신의 비외, 안을 옳다고 하고 밖을 그러다고 하는 그런 태도도 역시 지루한 것이나 지리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양명의 대동은 틀립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단감천이 말하는 마음은 만물을 치르게서 남김이 없기 때문에 마음과 만물이 하나가 돼 안팎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양명의 마음은 가슴 안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기의 학서 즉 수처체인 전리를 밖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왕영의 말하는 마음은 의가 발동되어 그 어떤 곳에 연고된 것을 무지상으로 봤으며 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봤던 점에서 현상학적인 태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감천의 마음은 만물을 본체로 삼아 만물 모두 체득하는 큰 마음이어서 마음과 사물 사이에는 안팎이 없다는 의미에서 대개적인 절대정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염은 자신의 치양지설과 단감천의 수체서인설을 비교하면서 치양지는 나무의 근본을 북돋우는 공부와 같고 체인천리는 나무의 지역을 무성하게 하는 공부와 같다고 해서 치양지가 생명의지를 북돋우는데 더 근원적인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단감천은 원래는 천리를 스쳐 체인하는 마음은 큰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천지만물과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과 우주와는 하나로 되어 나눌 수가 없다. 따라서 지극히 큰 것은 밖에 없다. 큰 마음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왕양명이 근본과 지엽으로 공부 방법의 차이를 논한 반면 단감천은 마음의 큰 대신과 작음으로 왕행과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단감천의 심중리는 우주 안에 이른 내 직분의 이라고 하는 육상선의 심중리라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들의 심학을 육담심학이라고 명명한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유광심학으로만 얘기했는데 육담심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 대한 그 태도와 문제가 왕양명과 신이고 물이 있으면 심이 의 이 지향성을 통해서 물을 알아내는 것 이것이 왕양명의 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물을 아는 것 이것이 심과 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감천이 봤을 때 왕양의 마음은 눈 가슴 속에 있는 마음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작은 마음이다, 여러분. 속옷입니다. 근데 자기의 마음은, 이 물과 일체가 되는 마음이다. 신과 물이 일체가 된다.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이 물만큼 크다, 여러분. 그래서 대신이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심중리를 했을 때 심중리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큰 마음이기 때문에 그 물속에 리를 가지고 있는 것 천리 그러니까 수처 체인 천리 곳곳마다 체인 천리를 체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내 마음이 천리와 나중에는 같아지는 거예요. 체인에서 같아지는 거예요. 대신 그게 심증리의 겁니다. 그 왕양명의 심증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심이 천리이기 때문에 이 천리가 물에서 하나하나 그 이치를 얻는 것 이걸 존리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천리가 있으니까 이 천리가 바깥에 있는 사물에 적응이 되면 사물에 있는 적응이 모두 천리가 된다 하는 것이 왕양명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심이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현상학적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큰 마음과 물하고 내 마음과 물하고 일체가 된다고 해서 대심입니다. 그러니까 헤겔의 절대 정신과 비슷한 뭐냐면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육상산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다. 분내산 내 마음의 일을 우주의 것 같다. 그래서 이 큰 우주를 얘기한 그런 점에서 왕양면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하심과 물과의 그 일체를 얘기하는 단감천이 오히려 육상사의 것을 더 잘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개 우리가 심정리를 얘기해서 육상산이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왕양명이 나중에 얘기했기 때문에 유광처닥이라고 얘기하는데 단감천을 중간에 그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단감천을 이렇게 보니까 육상산하고 오히려 단감천이 더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육상산과 왕양명의 철학, 유광철학이라는 것보다는 육담철학이라고 그 부르는 게 더 낫겠다. 뭐 이렇게 그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중국에도 대만에도 일본에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이 책을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렇게 그 차이점을 심증리 같은 심증리라고 하더라도 이 단감천의 심학이 오히려 육상사에 더 가깝다. 이렇게 하니까 육담심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유광보다는. 뭐,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 우주의 마음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단감천은 바로 우주의 마음처럼 큰 마음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큰 우주의 마음과 우주하고 일체시키는 것이 단감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 우주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 니가 천리가 다 있으니까 그 큰 마음과 우주에 있는 천리하고 일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늘 그러니까 수초에서 도처에서 그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그 뭐냐면 천리를 체인하는 것, 그 공부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장하고 하고 양명하고 단감천하고 구분이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장에서는 성증리지만 단감천과 양명이 다 심증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주장하고 틀립니다. 주장의 심은 니가 될 수 있고 심즉 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감천하고 왕양명은 심증리인데 이때 왕양명의 심은 뭐냐면 지향성을 가지고 물에 대해서 이 알아내는 뭐냐면 그러한 그 심증리 그 심증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자체가 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리가 바깥에 있는 지향성을 가지고 바깥에 있는 니가 바깥에 있는 물과 만나면 바로 그 천리가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효도한다 할 때 효도하는 이치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 이것을 주자하기라고 한다면 양명은 효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 효도하려고 하는 효도하는 그 마음이
부모님을 보고 효도하는 것, 이것이 철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에 양지가, 양지라고 하면 철리가 부모님을 만났을 때 드러난 것이 효도이기 때문에 이 효도가 철리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인데 담감천의 마음은 뭐냐면 우주하고 같은 마음, 대심입니다. 대심과 이 천리하고 같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심을 작게 만드는 것이 담감천에는 습심인데, 이 습심을 태워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이 공부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큰 마음, 원래 마음을 우주만큼 큰데, 그거를 작게 만드는 것이 습심입니다. 작은 마음. 작은 마음이라든가 경험적인 그런 마음. 그걸 태워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안 썼는데, 그 단감천이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심과 바깥에 있는 천리가 일치한다고 하면서, 우주하고 일치한다고 하면서 큰 마음과 네가 일치하는 것이 단감천이고, 이 왕양명은 지향성을 가지고 전개하는 것이 심증이기 때문에 단감천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는 그 시작하는 게 네 마음속에, 가슴속에 있는 그 마음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심과 넌 소심, 이 차이를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디에 대한 그 문제에서 생기는 왜 바깥에 있는 것만 비판하느냐,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안만 옳다고 하지, 네 마음 안만 옳다고 하고 바깥을 갖다가 비판하는 것, 이것도 지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경물의 문제입니다. 경물의 문제는 그 증물궁리, 사물에 다가가지고 이치를 캐문다는 경물서를 비판해서 뭐라기를, 천하의 마음을 캐문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하의 마음을 어떻게 캐물 수 있는가? 천하의 마음을 캐문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참되게 성실하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왕영은 그게 아니고 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잡는 것이다. 그 바로지 못함을 바로대로 돌리는 것이 이 격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인 경물궁리서를 뭐냐면 사물마다 정해진 이치가 있다고, 정리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이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사물마다에서 다가가서 이치를 구하는 것인데, 마음과 이치를 둘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왕양명의 경물은 뭐냐면 내 마음에서 바르지 못한 것을 제거하고 바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격은 이 주자는 지 이른다 하면서 양명은 바로잡는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 증물 궁리할 때 이 증물이라는 물에 이르러서 궁리 이치를 찾아낸다 하는 건데, 왕양명은 정사입니다. 요 물을 문제하면 이치일 뿐이다. 아니, 문제하면 일어나는 사건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건을 바로잡는 것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경물이다. 그러니까 이 경물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갖다가 바른대로 돌리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본심이 항상 그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항상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잘못한 것을 바로 되돌리는 것, 이것을 경물이라고 보는데, 경물하고는 주자의 경물을 바깥에서 물의 이치를 타고 오는 것인데, 나가서 타는 것인데, 왕형은 내가 잘못한 인식, 내가 잘못하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잘못하는 것을 갖다가 바로 잡는 것, 이 격을 바로 잡을 격으로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바로 잡는 것을 갖다가 경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자학과 양명학의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왕양명의 주위의 경문서를 밖에서 꾸미는 걸 비판했을 때 담감천은 또 어떤 생각을 하나? 우리가 마음을 버리고 그것을 밖에서 구하는 것을 걱정하실 뿐이다. 그러므로 그런 학습이 있는데, 인간의 마음은 천지만물과 일체가 된다. 마음은 마물을 체득하면서 빠뜨리지 않는다. 신체가 넓고도 크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마물은 바뀔 수가 없다. 그러므로 경물은 밖이 아니다. 그것을 캐묻고 그것을 넓히는 마음 또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심의가 드러나는 것이면 아무도 외물이 따르는 것을 갖다가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물과 심이 심을 대심이기 때문에 일체로 보는 그 단감천의 입장에서는 그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단감천이 왕양명의 경물은 어떠냐면 격을 바로잡으로 물의 그 생각, 물에 대한 생각을 염두는 것, 생각을 바로잡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대학의 원문에 정심, 마음을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중복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자의 비판은 잘못됐다. 그다음 둘째, 경물을 경물을 하다가 염두를 얻어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내 생각이 바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감천은 왕양명의 경물 취지에서 경물의 문제를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자의 경물을 그대로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류상황과 물만 물조인데, 이것은 필류상황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라 하는 것이 그 맹자의 얘기입니다. 근데 왕양명은 뭐냐면, 이 필류사항만 얘기하면 물망물조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인데 왜 물망물조를 강조하냐. 그런데 그 단감천은 필류사항보다도 물망물조를 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라 하는 바람에 이런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왕양명은 그 물망물조를 뭐냐면 그 좀에 쌀도 소에 쌀도 안 넣고 물도 아니고 불 때는 걸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어떤 일도 없는데 물망물조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양명의 치양제 입장에서 필요사항을 주의했고, 단감천은 수처체인처리를 위해서 물망물조를 강조했습니다. 물망물조는 그 바로 수처체인처리를 이해하는 게 아주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명의 그 도덕감정은 반드시 거기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지가 그 조절 기능을 수행해서 수시로 그 사이가 끊어짐이 없도록, 그러니까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조장하지도 않게 그 효과를 빨리 어떤 효과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도 없어야 된다. 근데 필요 사항을 서두르지 않고 단절지도 않은 편안한 심리 상태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중정을 추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받게 된다.
근데 수소체인 진리를 주장하는 단감자는 물멍 물주야말로 마음에 알맞고 바른 중정의 본체를 제동하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치약기를 강조하는 필요사항과 물망 물주를 강조하는 이 단감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불교와 유교와 불교에 대한 논쟁인데 양양과 불교와 유교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양은 유교나 불교가 불교나 노장은 근본적으로 서로 같다. 근데 단지 지역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감처럼 뭐냐면 지역만 다르면 그러면 뿌리는 같다고 주장하게 된다. 맹자시대에 이윤 백화 유아에는 비록 치우친 데가 있지만 공자와 함께 성인이다. 그들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지엽이 뭐냐면 또 같지 않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노장과 석가는 공자와 완전히 뿌리부터 다르므로 이런 비유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것이 단감전의 그 점에 그 왕양의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왕양은 석가와 노자가 유교의 성인 공자처럼 도덕이 높고 넓다고 해서 유교와 불교가 서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단감전은 이를 반대합니다. 석가와 노자는 도덕이 높고 드높지만 사실은 육아의 성인 밖에 범위 밖에 있으므로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육아는 신유를 주장했지만 불교는 공과 물을 말하기 때문에 중용의 도처럼 알차고 세밀적인 미세와 삼위적인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불교와 노장의 노장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육아는 인륜을 중시하고 공을 위하고 살을 버리고 효용이 광대하는데 불교는 다만 자기 개인 수양을 추구해서 출가를 하여 욕심을 없애고 인륜을 돌보지 않은 것이 한 개인의 사적인 것에 대해서 서행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양은 성인의 학문은 노장 석가 학문은 자기 안에 포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자는 그 노장을 이단으로 배척을 해버리는데 왕양명은 아까 대만지 큰 집을 주놓고 두 칸을 한 칸은 이씨에게 한 칸씩 그 한 칸은 도가에게 그 비유 그 비유를 들면서 성인은 천지 만물과 동체이므로 육아 도가의 장치는 모두 갖추고 있어서 이것을 큰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성인의 길은 넓고 크고 넓어서 천하가 모두 공통적으로 만들면서 이씨는 자기의 사적인 구원을 주범으로 잡은 길이 작다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다 이건 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감천은 주자와 마찬가지로 불교와 노장을 이단으로 간주했습니다. 정통 유가와 이단은 한 집에서 살 수 없듯이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진 삼교의 체계는 병존할 수 없다는 삼교는 유불도 삼교는 병존할 수 없다는 그 주장이 단감천이십니다. 근데 왕양명은 포용적으로 삼교 합일설을 뭐냐면 주장했는데 이 단감천은 그걸 감독적으로 비판하십니다. 그래서 단감천이 불교와 노장을 육아의 성악과 배치되는 이단으로 간주했던 점에서 주자학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양양은 불교와 노장이 육아의 집에서 함께 더불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삼교 합을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폐쇄적인 주장만을 정통으로 옹호하다가 나라에는 저도 강조하는 나와 다른 외래 사상을 포용할지 않은 개방적인 양명이야말로 오늘 시대에 필요합니다. 삼교 합이 그러니까 이제는 서양의 모든 것과 합일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포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양지에 대한 이해가 달라고 것입니다. 그 단감천과 양명학은 양명 왕양의 단감천은
양진을 천리로 관전할 때는 서로 의견 같이 했다. 근데 주작은 양진을 지각작용에 한정시킨 것과는 아주 다르다 이겁니다. 양진은 지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작인데 양진은 천리다 라고 주장한 것은 왕양명 당감천 같습니다. 근데 왕양명은 맹자의 양지양에서 양지 하나만을 중지해서 양지 속에 양이 포함되어 있는 지행합일서를 주장했습니다. 그건 앞에 앞 시간에 얘기했죠. 저 시간에 그렇죠? 양양. 근데 당감천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양지 양지 두 가지 다 행정해야 된다. 그래서 지행이 합일이 아니라 지행이 병진된다고 해서 나란히 나아간다 하는 거. 병진이라는 것은 지와 행이 나란히 나간다. 이것은 주자의 학설로 봤습니다. 두 사람이 천리가 양지, 양지가 천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왕양명은 양지 자체가 천리라고 하는 심증리를 주장했는데 당감천은 양과 지를 나누고 마음의 지는 공부를 통하여 천리를 안 뒤에 양지가 된다. 요게 다릅니다. 뒤에 가면 양지가 천리가 양지가 되면 같지만 양하고 지하고 이 저 당감천은 나누었습니다. 양 자체는 천리지만 마음의 진은 이 공부를 해야만 천리가 돼. 그래서 그 양지가 된다. 이 양지가 하나는 왕양은 처음서부터 양지하고 천리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감천은 양과 지를 나눠서 지가 학습을 부단히 하면 나중에 천리가 된다. 양하고 합쳐서. 그 점에서 양지설에 대해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양명의 양지설은 시시비 옳고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착한 걸 알고 악을 그러다고 하는 것 좋은 것은 알고 나쁜 것을 아는 분별해내는 이것이 양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려와서 담양수의 양지설은 양명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르다. 당감천이 시비지심은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양지라고 말한 양명과는 다르지 않다. 그 뭐라면 양지는 어떤 일을 알아차릴 수 있다. 어린이를 살피면 부모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게 없다. 본래 아주 통상적인 이치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당감천도 양지를 기본적으로 인정하였지만 그 내용이 다릅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양과 지를 나누어서 양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는 지각이 양한 것만 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각이 양한 것 예, 양하지 않은 지각은 천리가 아니다. 이거. 그렇죠? 양한 지각만을 천리로. 요것이 양명하고 아주 크게 다른 것입니다. 지각은 일종의 순수한 사유 능력이고, 따라서 반드시 양의 지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양으로 지의 내용을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지 자체를 천리라고 주장하는 양명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지각은 양의 지각이 되어야 천리가 된다. 당가전 양지는 인간이 누군 다 같이 그 타고날 때부터 알고 가지고 있는 초심이며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초하고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양지는 뒤에 감각적인 지각으로 인해서 오염돼서 양지가 저절로 생기지 못한 거였습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양지는 이 감각적인 습관적인 누적으로 인해 습식으로 인해서 날로 불순해져서 양지가 발휘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즘에서 양매가 됩니다. 당감차는 도덕적인 인위는 지각과 능력의 산물이 아니라 부단하게 공부를 하여 이루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은 인위가 양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학이 능 불려의 지 이렇지만 당감차는 이 공부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 인이다. 어린이라 하더라도 타고난 양지 양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점점 상실돼서 사람을 죽이기까지는 경지에 이른다. 이 점에서 왕양명과 양지의 개념이 다져갈 수 있습니다. 왕양명에 의하면 양지는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름에 해가 가리듯 일시적인 발휘가 안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구름을 걸어내듯 양지를 일상생활에 실현하는 이 치양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양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감처는 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소실되어 버린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처음에 태어났던 가지고 났던 양지가 없어져서 당연히 나중에 이거 양이 이 지가 양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양지가 된다고 하면서 양명하고 다정할 수 있습니다. 천리가 양지 아님이 없다고 하지만 양지가 반드시 천리를 사용한다. 양지가 천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양지 자체가 천리라고 생각하는 양명과 버리겠습니다. 하늘이 잘 배려한 것을 양이라고 하고 지의 양이 바로 천리입니다. 지는 지각을 말한다면 지각증에서 훌륭한 것을 양지라고 하는 것이 된다. 양명은 양과 지를 나누어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지를 양지와 이 지각과의 관계를 그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그 경험에 의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험과 떨어진 것도 아니고 경험에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양지를 천리를 보지 않고 지각 차원에 떠드는 나장물 그래서 반대한 것입니다. 왕양명은 육경 모든가 내 마음에 주석한 것이라면 육상산을 받았는데 감천은 육경이 나의 총명을 열어주고 넓히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점에서 왕양명과 다릅니다. 이것이 이 다섯 가지가 왕양명과 단감천이 다른 점을 갖다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는 그 뒤에